몸초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,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국방 건설 목표를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모든 영광을 삼가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.